썰도 이게 우리 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글렌 집사님이 본인이 뷰티란 날에 그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설명하실 거니까 한번 빅뱅에서 비켜져. 네, 내가 집사님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지금 간증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꼭 간증. 1분만. 오케이. 저는 그 3시간 그날 20분이 목표였는데 3시간 15분에 들어왔어요. 제가 3시간 20분이 비켜였나? 근데 제가 3시간 25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비켜야 되는데 3시간 15분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날 제가 12시간 일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아들이 후포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경기를 해서 그날 게임을 졌어요. 우리 아들이 엄청 울었어요. 그날 울고 막 그래서 잠을 집에 돌아가기 11시 그리고 집에 가서 테이핑하고 다음날 뛸 준비를 하니까 12시 반 근데 그때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빅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잠을 2시간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뛸 때 속이 막 니글거리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텄다 빅뱅 걸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텄다 이게 중요한 거야. 텄다. 네, 아 이거 이제 요번에는 끝났다 이거 못한다 2시간 자고 어떻게 해.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엘리베이션 올라가고 그래서 저의 작전은 항상 369예요. 369. 3마일, 6마일, 9마일을 조심하는데 그때는 제 평균 속도보다 첫 3마일이 한 1분 30초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9분 30초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3마일 뛰니까 이제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레듀얼리 한 다음에 9마일째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언덕이 끝나는 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달리는 건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7분 때, 그 다음에 13마일부터 17마일 그 구간이 그냥 달리는 데인데, 그때도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냥 롤링을 해서 6분 얼마로 계속 내려갔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마라톤은 21마일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다들. 근데 22마일부터 25마일이 벽이 항상 나와요. 항상 벽이에요. 저는 항상 벽인데, 그때를 저는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369, 철저히 지켰어요. 3마일, 6마일, 9마일을. 좀 절제하면서 힘을 아끼고 그 다음에 9마일부터 그냥 롤링으로 달린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마저 떨어졌고요. 어쨌든 21마일부터 25마일까지 여전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을 아껴서 그 구간을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벌 훈련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이게 힘들 때 빅뱅에서 힘들 때 내 느낌이 인터벌보다 덜 힘들다 생각하니까 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연습하시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다 쌓이게 돼 있고요. 분명히 목표를 두면 조건이 잠을 들자든 어쨌든 그 연습한 대로 그게 반드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13마일 무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13마일을 덜 승부를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목표를 성취할 거라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지난주 우리가 더 컨디션이 좋은 거야. 집사님도 봐봐. 1분 30초 늦게 뛰잖아. 우린 그렇게 늦게 안 뛰었어요. Almost same, right? 8, 9, 9, 왔다 갔다 했죠? 제가 13마일 끝났을 때 5 반보다 5분 많이 나왔었어요. 5분 많이. 예. 근데 9마일부터 맥업 해가지고 13마일부터 내리쳐가지고 마지막에 힘이야. 21마일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말들을 안 들어. 꼭 힘을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11월 4일날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한 번 더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예. 꼭 기억하시고 집사님 봐. 뭐 안 될 것 같은데 BQ가 보통 그렇게 돼요. 네, 될 것 같은 사고 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게 컨디션 좋으면 오버페이스에 딱 걸려버려요. 너무 막 나간단 말이에요. 힘이 좋으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기 들었던 사람, 컨디션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힘만 가지고 가면 21마일부터는 직추로 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 9번 가겠습니다.
오!